네, 오늘 종목 하나를 두 번이나 언급하게 생겼습니다. 일일 이 나무가를 하게 됐는데요. 앞서 정희준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분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필식 김도현 전문가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 김도현입니다. 네, 굉장히 숨이 가빠 보이시네요. 네, 네. 이게 지금 7.31%까지 수익이 났는데요. 하루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배가 더 고프십니까? 생기는 걸 보세요. 제가 고프겠죠. 오늘 이제 실제 우리가 노란톡뿐만 아니라 노란톡에서도 많이들 친척 부분에 대한 심리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또 가족분들하고도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징후를 특히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에 대한 부분 징후들 생방송에서 환율을 계속 반복했었던 이유 부분도 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나무가 일단 이익 실현 부분들의 포인트들을 계속 노란톡을 통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유 하나겠죠. 시장 분위기도 분명히 있겠지만 측정 고점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탈환 시도를 했었으나 시장 분위기에 편승됐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오늘 실제적으로 시장엔 투기적인 매도 부분들이 계속 출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점에서 한번은 만약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부분에서 다시 눌림목 매수의 템포인 거지 아직 제가 고프다라는 표현은 동사가 실제 성장 부분에 관련돼서 두 마리 토끼를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 슈팅이 나가는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맥스 2만 원대 앞자리가 바뀌는 것까지는 한번 더 도전의 속도를 내보일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장 자체가 코스피나 코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정말 무서울 정도까지의 하락 부분은 분명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저도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 톡방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을 때는 오늘 뭔가 부담스러운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부분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겠죠. 저희가 알고 있었고 대응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실제 이것이 심적으로 너무 V자로 올라온 것에는 부담 요인들이 계속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자, 요건 눌려가는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단기 급등이 나왔죠. 우리가 급등의 포인트의 이유를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바로 4월 달부터 갭돌파의 박스권의 상단을 뚫을 때마다 바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다. 그런데 실체가 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런 부분에 노이즈와 과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템포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겠고요. 오늘 아마도 어제 아침 시가의 모습과 오늘 같은 템포에서 오늘도 똑같이 매도 출발이 압박 부분에 발생된 이후에 바로 쑥쑥쑥쑥 밀어냈던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이 부분입니다. 환율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못 드렸지만 기관 개통 패턴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패턴에 이 갭돌파 부분에 대해서 3,000억대와 8,000억대 매수 우위 쪽에 놓고 보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뉴스가 하필 이번 주 초부터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또는 생방송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잡아내려고 저도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제 제가 현금 비중 확대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표현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한국 시장에도 해당이 되고 해외 시장은 공매도 금지가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치료제가 돌발적으로 호재가 나와버리니까 기존의 공매도, 우리가 현재 실물적인 지표라든가 투자 지표, CDS 프리미엄,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 부분들과 모든 걸 유동성으로 아무리 종합을 해봐도 조금 주가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의 기존 세력들 같은 경우는 그 물량을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쵸? 들고 있었는데 두 번째 치료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아무리 노이즈가 타더라도 2,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코스닥이 7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더 들고 있으면 손실이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되고, 그죠? 무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손실 자체가.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가동된 공매도의 청산성 매수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선물 시장 쪽에서도 판단을 해보면 기관계 쪽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현물을 매도를 하고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공매도하고 가동을 시키면서 공매도 물량들을 청산을 하면서 이쪽으로 현물과 선물에 대한 또다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싸져 있는 쪽으로만 자금 컨트롤을 계속 대응하고 있다. 지금 공매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베이시스 현물과 선물에 요건 용어를 꼭 찾아보십시오. 익숙해지시면 좋은데요. 다시 깊은 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의 긍정이다 아니다. 부정적으로 조금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뭔가 되게 무서울 것 같고 급락이 엄청나게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랫꼬리가 만들어진 종목은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가서 못 샀던 종목 자신 있게 월요일 이용해서 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거의 시황이요. 386 컴퓨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급 시황으로 적중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아랫꼬리를 잡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무서워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렇죠. 오늘 모습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상승을 했고 올라가다가 오늘 네, SFA를 한번 보죠. 실제 보시면 이렇게 SFA가 장대한봉으로 이렇게 조정을 크게 좀 받았죠. 급하게 올라갔고요. 삼성전자 부분의 반사의 화웨이 쪽으로 반도체가 같이 동반해서 디스플레이가 연결돼서 왔는데요. 자, 꼬리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 종목을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미리 먼저 보여드리면 후성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아랫꼬리가 이렇게 의미 있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강에서 이걸 구체화 시켜드리는데요. 무슨 얘기냐? 상승을 해놓고 오늘 시장의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주는 아랫꼬리가 형성이 되었다거나 또는 아랫꼬리를 판단하니까 내가 정말 주린이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은 주린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지하는 자리 목요일과 수요일날 지지하고 있는 저점 부분에선 자신있게 거기를 지켜준다라면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다라면 자신있게 매수하자라는 표현으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도 있는데요. 요게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가 박스권을 지금 상단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1230원을 돌파했다는 그 의미를 부여한다? 안 한다? 분명히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대신 여기가 하나가 요렇게 위쪽에 하나가 가두리 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도 요렇게 가두리가 하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밑에 단은 아마 요렇게 직선으로 잘 그어두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월요일 아침에 왜 제가 월요일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을 예고를 하면서도 아랫꼬리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 자, 환율 자체가요. 여기서 곧바로 우리가 양해의 재료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파라란 표현들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안고 없는 짬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여기 엄청난 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꼬리 매수를 잡자라는 표현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우리가 해외 쪽으로 시간이 없네요. 구리하고 원유 네, 상품 시장 쪽에 추가 하락 여부를 조금 잘 오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겠습니다. 아, 이걸 들으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2분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어떤 종목 전략 종목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종목 양해 부분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긴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상품 시장 쪽에서 우리가 구리나 원유 등을 얘기했을 때 철강 가격 얘기를 잘 안 했었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포스코 무겁다고 하더라도 요즘 무거운 대형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것들이 아랫꼬리 패턴이죠. 그러면 꼬리가 좀 약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놓고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 틈새적인 측면에서 실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아랫꼬리가 좀 약하긴 하지만 요게 진짜 아랫꼬리다 요 보시겠습니다. 예. 요거 펄어비스 꼭 시간관계상 제가 상세하게 좀 확대를 해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 부분의 아랫꼬리 최근에 5월 13일과 예, 14일 패턴 그거 생각한다면 펄어비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종목만 들었는데 한 종목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노란톡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NTNW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간 상승에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주말 충전 잘하셔서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